내가 신촌의 오피스텔에 이사를 와 독립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. 당시에 난 처음으로 갖게 된 나만의 집을 나의 취향대로 꾸미고 싶어 했고, 평소 오컬트적인 것과 골동품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여기저기에서 장식을 위한 아이템들을 사모으기 시작했다. 벽에는 탈과 가면들이 장식되었고, 조금 어두운 분위기의 그림도 한 개 걸어놓았다. 그리고 나서 난 조금 부족한 것을 느꼈고, 어느 골동품 가게에서 기묘한 무늬의 항아리를 하나 구입하게 되었다. 항아리에 새겨진 그 무늬는 매우 독특했다. 마치 사람 같기도 했고 문자 같기도 했으며, 단지 그저 곡선의 이어짐 같이 보이기도 했다. 난 그 항아리를 가면들이 걸려있는 벽 앞에 두었다.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. 항아리를 가져다 놓은 다음 날 아침, 벽에 걸어두었던 아프리카 원주민 전통 가면이 떨어져 부서진 것을 보게 되었다. 난 그 가면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웠으나, 이미 부서져버린 것은 어쩔 방도가 없었고, 결국 부서진 가면은 쓰레기통에 담기게 되었다. 그 이후로도 내 장식품 가면들은 하나둘씩 날이 갈수록 벽에서 떨어져 부서져 버렸고, 결국 탈과 가면들은 모조리 버려지게 되었다. 가면들이 모조리 다 떨어졌을 때까지도 난 그것이 항아리 때문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. 그러던 내가 항아리를 의심하게 된 것은 비가 오며 천둥이 심하게 치던 날이었다. 그날 난 비 때문에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었다. 그리고 내가 집에 문을 여는 순간 번개가 내리치며 불 꺼진 방을 환하게 비추었다. 그리고 난 그 찰나의 순간 볼 수 있었다. 항아리가 있던 자리에 찍혀있던 셀 수도 없이 많은 붉은 손바닥 자국을. 그 손바닥 자국들은 번개 때문에 순간 밝아졌던 방 안이 다시 어둠에 잠기자 함께 사라져버렸고, 내가 방에 불을 켰을 땐 벽엔 그 어떤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. 난 내가 헛것을 보았나 싶었으나 왠지 모르게 찜찜한 기분이 들어 인터넷에 항아리의 사진을 올려보기로 했다. 항아리의 사진을 내가 자주 가던 커뮤니티에 공포 심령 게시판에 올리고, 심령 전문가나 무속인이 있으면 좀 봐달라고 게시해 놓았다. 사진을 게시하고 한 시간 동안은 조회수만 올라가고 댓글은 쓸데없이 항아리가 참 멋있네요 라던가, 뭔진 모르겠는데 좀 분위기가 소름 끼치긴 한다 정도의 댓글만이 달리고 있었다. 난 좀 답답한 마음에 일단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, 그땐 내가 원하던 댓글이 달려있었다. 저거 어디서 났냐? 야, 작성자야, 저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저기 항아리 안에 사람 들어있는 것 같다. 항아리에서 손 나와서 벽 더듬고 있는 것 같은데, 이 댓글 보면 쪽지해라. 그 댓글을 본 난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흐르며 순간적으로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. 그리고 난 그 댓글을 단 사람에게 쪽지를 보내보았다. 저 항아리 사진 작성자인데요. 야, 그거 당장 버려라. 예? 아니,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? 아니,
지금껏 집에 이상한 일 없었냐? 벽에 손자국 보니까 점점 높이도 올라가던데. 아무래도 저거 조만간 나오지 싶다. 손자국이요? 넌 안 보이냐? 지금 피 묻은 것 같은 빨간 손자국들이 저 항아리 있는 벽 쪽에 개 많다고. 난 인터넷상에 쪽지로 나눈 대화를 통해 내가 들어오면서 보았던 붉은 손자국이 잘못 본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. 내가 잠시 충격에 멍하니 있는 동안에도 쪽지는 계속해서 날아왔다. 야, 저 항아리 당장 가져다 버려. 아, 아니다. 그냥 깨트려버려. 아니, 태워라. 아, 씨발. 항아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. 암튼, 절대로 집에 두지 마. 난 쪽지가 아니더라도 항아리를 더 이상 집에 둘 용기가 없었고, 사실 들고 가서 버리기도 무서웠지만 집에 두는 것은 더욱 무서웠다. 때문에 난 항아리를 집어들고 집을 나섰다. 막상 항아리를 들고 나왔으나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동네를 돌며 이 항아리를 버릴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다. 빗발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 아무데나 그냥 버려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였다. 소리 없는 번개가 내려치며 순간 시야가 환하게 빛났다. 그리고 난 항아리에서 튀어나온 붉은 손이 내 몸을 더듬으며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. 너무 놀란 난 항아리를 떨어뜨렸다. 그리고 떨어지는 항아리의 주둥이에서 손을 뻗고 있는 창백한 꼬마 아이를 본 순간 천둥 소리가 뒤늦게 들려왔다. 땅에 떨어진 항아린 산산이 부서진 채 박살이 나버렸고, 난 두려움에 덜덜 떨며 집으로 돌아왔다. 이후로 난 집의 벽지를 모조리 새 것으로 바꾸었고, 오컬트나 골동품에 대해서도 관심을 끊게 되었다. 그 이후로 지금까지 난 별다른 이상 없이 살고 있다. 그런데 비가 왔던 어제 난 번개가 치는 순간 집의 문 앞에 셀 수도 없이 찍혀있는 붉은 손자국을 보았다.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.